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증시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주주 상속세 완화를 언급했죠.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인데요. 하지만 상속세 완화는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 막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던진 세제 개혁,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제 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주식 관련, 지금 증권거래세, 금융투자, 소득세, 많은 세금이 관련돼 있는데 과연 주식 관련해서 어떤 세금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는 건데요. 자, 홍기용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주식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떤 세금들이 문제가 되길래 우리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그 주식 우리나라 뭐 디스카운트가 꼭 조세만의 영향으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금만의 네, 영향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국가 리스크도 있고요. 네. 또 개별 고유의 리스크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규제와 조세인데 가능한 그 디스카운트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배려는 조세 때문에 그렇다면 조세 때문에. 문제는 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침체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네, 연초 들어서 상당히 안 좋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바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없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위축되기 때문에 미리 1년 후에 있을 거를 미리 교통정리하듯이 폐지할 건 폐지할 거냐 아니면 연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연기나 보류보다는 아예 폐지를 해서 미래에 대한 그 예측 가능성,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측면으로서 이번에 주장하고 발표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미래의 세금을 폐지한다는 건 금융투자 소득세를 말씀하신 거죠. 금융투자 내년부터 얘기합니다.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 주식 등으로 이게 소득을 한 양도소득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물리기로 예정돼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미리 이제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주식 관련해서 뭐 이런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주식 관련 세금이 주가를 낮추는 요인이냐. 이 판단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어려운 질문이죠. 주식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낮게 평가되느냐. 세금 때문에. 세금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방송 보시는 투자자님들께서 주식 투자 결정하실 때 세금 고려하시나요? 세금, 개미들이 세금 때문에 주식 투자할 때 세금을 고려하나. 거래세를 조금 떼이니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거래세가 지금 많이 거래세? 줄어들었죠. 예. 지금 0.18이고 이제 0.15로 내년에 줄어드는데. 0.15 내년에는. 네. 그럼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엄청 잘 되겠네요. 그렇게 된게 있으니까. 거래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실 때 세금 고려하시죠. 그런데 개미분들은 아마 크게 영향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개미들한테는. 그런데 제가 뭐 1000억 투자했는데 200억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영향 받겠죠. 200억. 그래서 일률적으로 세금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금액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정돼 있던 내년에 예정돼 있던 금투세가 예정대로 간다면 세율이 20%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세금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 투자를 좀 안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개미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판단인가요? 네.
지금 뭐 이 현재 제도는 네. 종목당 요번에 이제 상정에서 대주주 범위 50억 종목별로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500을 갖고 있어도요 세금 하나 더 안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산 투자를 하면은 종목별 50억이니까 예.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될 과세되는 경우는 아주 소수입니다. 예. 지금까지 10억 대주주 있을 때 한 3천 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그 50억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됐는데 대상을 좀 줄였는데 네 그러면은 4,100명으로 줄어든답니다. 세금을 대상자가 그런데 그러면 군투세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물리기로 물리게 되면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통계 보면 한 15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대상자가 15만 예. 명 금투세. 그럼 4천 명이 15만 명으로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딱 낼 때 위축을 느끼게 되고 안 냈던 세금을 내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에다가 투자할까 한국에 투자할까 할 때 예. 한국에서의 그런 투자 효율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옛날에 주저했던 외국 투자에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거기 투자해 볼까 예.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돈이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에게 세금만 넣으면 끝나는데 네. 이게 그 사람이 영향이 오면 주가의 전체적 영향이 내려가게 만약에 작용을 하면 결국은 우리 1,400만 명이라는데요. 상장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개미 투자자들이 나는 세금 지금까지 안 됐지만 나한테 주가가 내려가면 나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걸 예. 우려하기 때문에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폐지하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현재는 그대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걸 지금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하니까 되면 아까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 정도 그분들이 혹시 우리 시장을 떠나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개미투자한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네요, 정부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조금 더 정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교. 최상목 부총리는 1,400만 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혜택 보는 분들이. 개미 투자자. 그렇죠. 예. 간접적으로는 1,400명이 될 수도 있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분명히 15만 명이니까요. 예. 이런 숫자 하나하나의 디테일도 정책을 할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1,000억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10%, 20% 수익을 얻어서 그래서 200억을 벌었다. 그래서 이제 내야 돼요. 그리고 이미 2년 전에 유예를 해줬습니다. 제가 법인 설립하면 안 내도 되거든요. 법인 설립을 하면은 네. 법인에 하면 법인세만 내면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돈 많은 14만 명 분들이 예. 여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를 했겠죠. 그 대안 가운데는 해외 투자할 거냐, 국내 투자할 거냐 의사결정을 할 테고요. 그렇다면 이게 세제라는 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제 불가능한 요소이긴 하지만 회피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까? 이거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문제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이 검증하는 과정 자체도 어려워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 시행 예정이니까 나름대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익을 많이 낼 뿐이 나름대로 지금 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시행 전에 이게 백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검증이 어렵다. 그러나 개미투자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주식 관련 세금에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네. 상속세가 네. 네.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다.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상속세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요. 네. 우리나라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원래 최고 세율은 50%지만 예. 주식을 갖고 있다고요. 예. 20%를 더 내려요. 할증을 내려요. 경영권 할증. 아니 그 예. 금덩어리 갖고 있거나 단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면 예. 산업자분이나 기여도는 예.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금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상속이 일어나면은 주가가 이 사람들은 지배구조, 자기 말하자면 지배력만 갖고 있으면 되지 갑자기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소위 말하면 뭐 큰 뭐 재벌이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되면 괜히 주가만 올라가면 세금만 삼성에서 12조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네, 상속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리거나 촉진을 위한 이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주식 가격에 대한 시장 가격을 좀 기업 가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대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상속세 부담 되니까 그럼 돌아가시니까 그럴 때 괜히 쓸데없이 세금 많이 내게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담은 너무만 되면 자기 지배력도 잃을 수 있어. 왜냐면 다른 걸 다 팔고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주들이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가에. 네.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상속세율은 오히려 일반 그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전체적인 디스카운트가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이 된다. 실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전 세계 상속세율.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 일본이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아, 외형은 55%인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50%였기 때문에 상속세율은 5%포인트가 높지만 그 부과를 더 할증을 붙어서 주식 60%가 돼가지고 사실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주주들이 이게 자기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시가총액에 따라서 경영자들 평가도 받고 그러잖아요. 정말 대부분 원치 않을까요? 그렇게? 그 대주주들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겠죠. 네. 뭐 SK 회장의 최태원 회장님과 그 전에 이번에 물러나신 네 분의 부회장님.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기업 가치에서 같은 방향이겠냐? SK 최태원 회장과 그동안 있었던 부회장들 네 분. 아. 그러면 최태원 회장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를 오래 그룹을 끌고 가서 뭐 자손한테 주시든 아니면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을 하든 SK가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내부 회장님들은 같은 마음일까요? 아, 네. 그러면 최 회장님 입장에서 의사결정할 때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겠지만 내 부회장님들은 당장의 주가 올라가는 게 자기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니까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아, 이해관계가 달라서.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증권 거래세 문제, 금투세 상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려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사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많으면은 기업의 영속성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 회사를 계속해서 갖지 못할 수 있게 되면에 그래서 상속세는 우리가 저 OECD 평균 25% 정도입니다. 평균이? 네. 그리고 14개 국가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곳을 합산 것만 25%, 38에서 14 뺀 나머지 국가의 평균이 26%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0 없는 것까지 다 합쳐버리면 한 10% 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이 실제로는 10%대다. OECD가. 없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평균을 낸다면 평균 낼 때 0%인 상속세가 없는 곳은 빼고 평균을 냈어요? OECD가? 내면은 26%가 되고 26%가. 내는 있는 데만 하고 0까지 다 하면 10%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높게 해야 될 이유가 타는 게 있느냐. 아, 물론 그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기업 살리기를 통한 기업 민간 주도 경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건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가 OECD에서 우리가 가장 높다. 특히 대주주의 할증 비율 20%까지 합하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는 인식.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조금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 깊이 좀 박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2년 전인가 칼럼에 상속세 얘기를 홍 교수님 말씀하신 톤으로 쓰려고 했더니 그 신문사에서 자기네는 너무 좋은데 교수님 이거 내도 되겠냐? 아, 내도 되겠냐? 나이가 날 텐데요. 댓글이 아마 교수님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결국은 안 냈어요. 이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회 분위기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우리 방송 보신 분도 골라보세요. A는 제가 천억을 그러니까 천만 원을 그러니까 천만 원을 투자해서 백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0%죠. 네. B는 천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네. 그럼 둘 다 10%인데
금투법을 적용하면은 B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A는 세금을 안 내야 돼요. 이걸 지금 이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 10% 똑같은 수익률인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아마 상속세 많이 내야 됩니다 하고 똑같이 10%면 똑같이 내야지 네. 그거는 양도소득세로도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금투법에 대해서 반대하실 가능성이 높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국민들의 마음과 네. 좀 반하는 마음을 갖겠죠. 네, 그렇군요. 이 세금 문제가 워낙에 이 의견이 많이 다르기 네. 때문에 이게 과연 정부가 이제 방침은 밝혔지만 금투세 도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속세 한번 완화해보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제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네. 논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우리 소액 투자들, 개미 투자들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을 오랫동안 우리가 보유할 때 네. 조금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좀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까? 우리는 장기 보유를 했다고 해서 네. 뭐를 공제를 더 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있고요. 미국은 그래서 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디스카운트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장기 보유할 목적에 있는 사람들은 네. 주가를 높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자기들 투자한 여러 가지 소액 투자자들을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면 나중에라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예. 아, 너 부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기업 가치를 높여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유인책을 내놓겠는데 네.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 그 사람이 단기 투자 소위 말하면 투기와 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단기적 투자 같은 걸 투기라고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경영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투기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런 걸 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있을 필요 있다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 네, 네. 이번에 정부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제 혜택을 지금 대폭 높일 그렇죠. 계획인 거죠. 장기 투자를 유도하게 한 목적으로 예. 그 한도 금액도 두 배로 늘려줬죠. 배로 늘리고. 예, 그리고 혜택도 늘려줬고요. 세금 혜택이 지금 최대로 하면은 과거에 한 50만 원 정도였다면 예. 실제 세금 혜택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날 거니까요. 예. 두 배 정도 가입한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텐데 이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번에 금투법을 폐지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예. 전 세계 보면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이 부과하는 데는 없거든요. 아, 지금 우리는 거래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두 가지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금투법을 폐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거래세 폐지를 하고 예. 양도세를 도입을 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양도세를 도입을 한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뭐 종합과세 안 하고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뭐 14% 장기 투자자. 어떤 혜택을 주면은 이게 완결체가 되지는 않을까. 아. 그래서 금투법 폐지에서만 멈추지 말고 예. 이번 기회에 이 세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도진 교수께서는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네.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되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 예. 사실 지금 증권 거래세가 지금 올해가 0.18% 내년이 0.15%인데 이게 거래세가 내년에 제로지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그 아까 표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예. 증권 거래세는 2025년부터 명목상은 폐지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나오냐면 저기 지금 표 나오는데 예. 그런 0.15가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코스피에 들어가 있네요. 예, 지금 우리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는 없고 농어촌 특별세만 남다 보니 0.15가 되는 예. 건데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근데 증권거래소가요 상당히 이거는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거래만 하면 돈이 붙는 거죠. 손해보고 팔아도 무려요. 이게 저 2020년에 6조 거치고요. 2020년에 10조 거쳤어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가요. 71조 거칠 때 증권거래세가 10조를 거치면 네. 10%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은 그 간접세라는 거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이 불리하다고 우리가 네. 역진성이 있다는 것처럼 네. 이 글로벌 추세는 역시 조세 중립성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예금을 투자했던 주식을 투자했던 소득을 벌면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 양도소득세가 있고 예.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증권거래하면 수수료도 내잖아요. 세금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건 말고는 줄여나가는 것이 국지수세인 건 분명하고 다만 예. 이 전환점에서 요 내년에 할 건가 예. 또 지금은 폐지했지만 나중에 언제 할 건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가 토의와 우리가 검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오래전부터 조금 정해놓고 좀 쉽사리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은 하나 있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세금의 문제이냐 북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질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잠깐 네. 대답을 듣고 싶고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서 보통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내서 배당으로 주거나 자기 회사 주식을 사거나 하는 이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낮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분모의 순이익을 놓고 분자의 배당금이나 자기 주식을 다시 사서 총 주식수를 줄이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 미국 90%가 넘어요. 엄청난 거죠. 그 스타벅스가 자본 잠식인 거 혹시 아시나요? 자본 잠식이에요? 그럼 이익을 많이 내는데? 그렇죠. 예. 그게 다 자기 주식을 많이 사와서 그런 거예요. 아, 자기 주식을. 그만큼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0%가 안 되니까 미국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 내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미국에 투자하겠죠. 그러겠네요. 주주 환원율,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로만 보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주주 환원율만 본다면. 그렇죠. 왜 이렇게 3배니까. 낮게 우리는 이렇게 낮게 인식을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율이 낮은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재벌의 오너들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걸 원할까?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 안 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주 환원율을 높일 필요성이 그 최고 의사결정하는 분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주주 환원율 문제 너무 낮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또 다른 숙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금 여러 가지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우리 시청자가 제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질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그 우리나라의 정말로 북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지속하고 수십 년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갑자기 그런 변화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는 역시 기업 고유의 경쟁력과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국제 경쟁력이 상당하면 아무리 뭐 해도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기업 가치에도 금방 우리처럼 주가가 이제 주가로 기업 가치는 나타나는 것인데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조세도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정부가 기업 고유의 가치를 우리가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다면은 이런 조세를 통해서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세 측면에서도 뭔가를 좀 고쳐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 관련해서요, 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현장 가지 않고 전자투표를 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전자투표,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아무래도 전자투표가 들어오면 훨씬 더 의견 개진하는 데 자유롭겠죠. 거기서 일단 가장 큰 이건 벌써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자투표가. 디지털 시대인데 우리 디지털이 가장 발달돼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자투표가 지금 안 되고 있군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무화시키자는 거죠. 의무화시키자, 전자투표를. 두 번째는 지금 사외이사들이나 이사들의 책임을 보면 회사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 네. 근데 이거를 모든 주주들에 대한 책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할 때 회사한테 플러스가 되면 주주한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동의할 수 있죠. 과거에는. 지금 상법에는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회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회사와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 의사결정이 물적 분할을 해서 회사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소액 주주들한테는 피해가 간다. 그럼 반대표 던져야겠죠. 그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가 조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주들을 위해서도 이사가 조금 본인의 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자 이렇게 네, 정부가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럼 말씀하신 전자 투표 이거는요 요새 뭐 모바일 시대에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때는 소액주주들이 언제나 자기 의견하니까 그게 모아지면 대단한 거죠. 예. 오히려 뭐 대주주 저리 가라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이 입법화 과정을 겪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액주주가 갔다고 관여한다고 기업가치의 변화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고요. 상법을 고쳐서 이사의 책임에 회사만이 아니라 네. 주주들, 소액주주를 넣는다고 해서 바로 기업가치가 좋아진다고 네.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제시 또 발전 가능한 방향을 정할 때 동의 여부를 줌으로써 같이 함께 할 때는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자들의 미래한 경영 전략, 비전 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걸 이제 제시하고 소액주주들까지도 동의하는 절차를 갖게 되면 같이 우리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게 되면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업 가치가 투명하고 오히려 지금 뭐 저평가된다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간단히 소문만 네. 하나 하면 기업들 중에서 기관하고 대형 투자자들한테는 IR을 많이 하지만요.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미들한테 IR하는 기업들은 진짜 손꼽을 만하잖아요. 아, 개미 투자자들한테 IR하는 기업들은 정말 못 봤어요. 예. 네. 만약에 전자투표가 되면은 아마 개미들한테도 그들이 귀히 여기고 아마 IR을 할 수밖에 없을걸요. 그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투명성으로 가는 한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사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이사의 그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까지 넣는 거에 대한 약간의 반대하는 측도 좀 있습니까? 이게 쉽게 법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그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동의를 했고요. 이 안 자체가 야당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들 책임이 엄청나지는 거죠. 이사들이 네. 자신들의 결정이 회사만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사만을 위한 이사들의 결정이 주주들로부터 반대를 불러오는 사례 같은 게? 회사라고 하는 게 주로 대주주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대주주들이 중심에서 이사를 임명하고 그러니까 대주주의 뜻에도 가는 경향이 크니까 소액주주는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관 투자자 일부와 대주주의 목소리에 의해서 가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사결정을 지금까지 왜 못하게 된 건 아닌데 현장에 가서 투표하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든 제거를 하면 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한국 기업의 주식가가 낮게 평가되는 문제 해결하는 게 세금 문제도 있고 상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한꺼번에 당장 이게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금투세 뭐 이런 것도 바로 2월 달에 예. 그 정부 안을 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투세 폐지. 네. 폐지하는 거. 아마 이게 길게 가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정부도. 왜냐하면 또 선거도 있으니까 네. 2월에 당장 지금 다음 달에 말하는 것처럼 아마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야당들의 지금까지 또 주장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거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